안성희 고모님은 오늘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이제는 뭐 걸리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거리두기나 이런 것도 없지만. 하지만 어쨌든 걸리면 아프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또 나아지고 건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좀 볼만한 투자 힌트, 포인트 어디를 짚을 수 있을까요, 고모님? 전에 같으면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하면은 뭐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다 그냥 뭉쳐서 아주 올라갔던 그런 그렇죠. 경험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그러면은 뭐 거의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이 감염병 등급 기준이 기존의 2급에서 이제 4급으로 하향되면서 일반 감기 수준으로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수조사도 따로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데 일단 병원에서 나오는 진료 진단 수 가지고 확인하는데 일일 평균 한 7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아마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치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부터 백신을 이제 또 새로 이제 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발휘하고 있는데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 거 보면 알게 모르게 코로나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기 수준으로 일단 격화되다 보니까 네. 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모르고 또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기존에 우리 그냥 그 감기약 T사에서나 감기약 먹고 그냥 낫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과거에 그 백신 맞는 접종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일단은 걸렸으면은 감기처럼 먹어서 낫는 치료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과거에도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만든 회사가 우리에 있었는데 긴급 승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다 하면 사그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승인을 계속 질질 끌고 안 내줬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뭐 여전히 우리가 신경은 조금 관심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현대바이오예요. 현대바이오. 예, 현대바이오 플레임은 현대바이오 사이언스. 과거에 현대전자에선 분사된 나온 회사인데 현재 현대하고는 그렇게 관련은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지분 관계는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일단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벌써 몇 달 전에 했어요. 제프티라는 경구용 치료제인데 네. 이게 긴급 승인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가 이제 좀 시들해지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빨리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게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뭐 렘데시비르나 팍스로비드 이후에 세계에서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최초죠. 최초로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약을 2-3상에서 지금 임상을 해보니까 효과가 기존 약보다 당연히 훨씬 좋고 그리고 고위험 환자들에 대해서도 큰 위험이 없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된 이후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된다면 상당히 이런 쪽에서 상당히 회사에 도움이 진짜 크게 되겠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 회사가 별 볼 일이 없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이 사요. 외국인이 4일 동안 오늘도 매수를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데도 매수를 했어요. 네. 한 4일 동안 거의 140만 주 이상 지금 150만 주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트를 보더라도 4일 동안 지금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네. 중요한 게 꼬리를 별로 안 달고 몸통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몸통으로 움직인다는 내용은 차트상에서 보면은 상당히 에너지가 강하게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내에 그 안에서 매수와 그러니까 차익 매물과 신규 매수가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과정이에요. 꼬리가 길다는 건 어느 쪽에서 한쪽에서 확 팔면 확 빠졌다가 또 장중에 또 쭉 올렸다 이러면서 장중 끝나는 시점과 끈 종가가 얇아지고 꼬리가 길어지는 게 상당히 불확실한 과정인데 현재 양봉이 계속 만들어지면서도 꼬리 없이 몸통으로 간다는 거는 에너지가 상당히 매다. 그러니까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회사 실적 보면은 2분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작년에도 계속 적자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 손실이 계속 났는데 영업 손실을 많이 축소를 했어요. 작년에 264억인데 2분기까지 오늘 43억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축소를 했고 이 3분기부터는 기존의 R&D 비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3사까지 이상 3사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R&D 비용이 더 이상 들어가야 될 때 비용이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정 실적 가지고는 아니고 일단 긴급 승인해서 일단은 팔리기 시작한다라면은 가히 기하급수적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현재 좀 많이 올라가서 전고점 부분을 일단 돌파한 상태거든요.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하지만 좀 길게 보고 진짜 어떤 대박 한번 터뜨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목표가 한 6만 원 보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최근에 들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저희 기술적 분석도 다 해드렸지만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을 더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미로 현대바이오 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본부장님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이 변수가 좀 많은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 쪽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또 내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셀티론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가 있고 또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은 유한양에게 렉나자가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은 많았습니다만 실제 뚜껑을 오픈을 해보니 데이터가 약간 미스된 부분에 따른 투심의 악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계속 가는 기업에 좀 나타나다 보니까요. 앞서 이제 고모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현대바이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가는 기업이 더 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일단 저는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움직이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기대감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놓고 찾아보자라고 하면 레고캠바이오를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고캠바이오는 표적항암 지역은 ADC라고 해서 항체 약물 접합 관련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표적항암제 시장에 대한 규모, 그러니까 ADC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30년 기준으로 보면 이 ADC 시장 자체의 규모가 50조에 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제 글로벌 제약사 이제 다섯 군데에서 이 전체 매출을 좀 나눠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시장에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한다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외형 성장이라든지 돈을 이제 벌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지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기업이 이제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링커라고 하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 이 마일스톤 계약을 통한 실적의 기대치 혹은 기술력에 대한 기대치를 점차적으로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은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한양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특별한 개별 기업의 이슈 모멘텀 없이 지금 빠진 상황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네.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만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박스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만 원대를 제가 손절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박스 상단이라고 하는 4만 5천 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네. 굉장히 좋은 뉴스와 함께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붙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5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한번 사실 이 상승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네네. 또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최종 목표는 5만 5천 원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 저희가 또 계속 이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까지 하나 더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세요.